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꼭 한번 써보래요. 방마다 이거를 하나씩 꼭 넣거든요. 한번 써보시라고. 말 그대로 입냄새가 안 나게 해주는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얘 없으면 제가 진짜 불안해요. 메이크업을 지울 수 없어. 써보라고. 얘만한 제품은 진짜 못 봤습니다. 사용해보라고. 안녕하세요, 샌드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을 쇼핑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다 썼네? 하면 굉장히 불안해진.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같은 거를 구매해놓는 3번 이상 재구매를 한 아이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하는 그런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같이 가시죠. 깡총!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좀 길어요. 크로락스 소독 와이프 세정 티슈 맞습니다. 이게 몇 매야? 75매.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장씩 쓸 수 있는 물티슈 같은 앤데,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99.9% 살균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감기 및 독감 바이러스 제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티슈로 쫙 닦아요. 그럼 조금 물기가 있잖아요, 물티슈로 닦은 것처럼. 그리고 나서 4분 동안 이 젖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대요. 4분 동안 둬야 살균이랑 소독이 되는 것 같아요.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두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 닦고 나면은 자국이 좀 남잖아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춰봤을 때도. 근데 얘는 그런 자국이 안 남아요. 이렇게 예쁘게 싹 마릅니다. 향기도 또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막 물티슈를 이렇게 닦으면은 음식물 냄새랑 좀 섞이면 더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얘네는 상큼상큼 상쾌상쾌.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배변판 닦는 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레몬, 얘는 약간 뭐 숲의 냄새 그런 스타일, 그리고 얘는 오렌지 향기입니다. 굉장히 상쾌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식탁을 밥 먹고 닦는다든지 먼지 쌓인 곳, 싱크대에도 쓸 수 있고 뭐 화장실에도 쓸 수 있고 곳곳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청소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식기, 모마 이런 데는 안 되고 얼굴 절대 닦으면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마다 이거를 하나씩 꼭 넣거든요.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진짜로. 왜 이렇게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계속 닦는 스타일 있죠?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닦고 싶어? 이상하게 닦고 싶네? 이거는 진짜 한번 써보시라고. 다음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또 물건입니다. 또 요렇게 이 정도로는 쟁여놔야 이제 마음 편한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메디폼 H 울트라 신이라는 제품입니다. 메디폼은 뭐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시죠? 얘가 근데 진짜 완전 숨겨진 꿀템이라고 이런 식으로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딱 봐도 얇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맨 처음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0.1mm래요 크기가 다르게 나와 있어서 골라 쓰기가 되게 좋고 절개선이 있어요. 접은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싹 떼면 엄청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런 애들이 이제 습윤 밴드라고 하는데 한 번씩은 다들 붙여보셨죠? 저는 이거 매니아거든요. 뾰루지 같은 거 짜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 점을 뺀다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무조건 얘를 꼭 붙여줍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은 티가 안 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붙였나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상처도 케어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얘는 진짜 얇아요. 제가 본 애 중에 제일 얇아요. 그래서 피부에 붙이면은 이게 붙였나 안 붙였나 이럴 정도로 정말 얇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를 붙여볼게요. 볼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보이세요? 안 보이지 않아요? 거의 티 안 나죠? 보일까 말까 해요. 그쵸? 붙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아니 이거 지금 제가 붙이고 녹화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방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착력이 엄청 좋아요. 위에 메이크업도 하고 지우잖아요. 열심히 지우는데도 떨어지고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이걸 붙였었나? 까먹을 때도 있을 정도로 얘가 밀착력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를 써봤는데 확실히 메디폼이라는 브랜드가 유명하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가끔 제가 잘 쓰는데 메디폼 H 뷰티라는 제품입니다. 얘네 둘을 비교해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좀 더 도톰한 애라서 뾰루지를 방금 짰다든지 점을 뺐다든지 요럴 때 진물량이 조금 있을 때 사용하는 편이고, 아물고 나면은 바로 얘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얘는 뗄 때도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예민한 피부분들도 사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한번 써보시면 저한테 고마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꼭 한번 써보래요. 다음 제품은 바로 얘입니다. 테라브라스 드라이 마우스 민트 캔디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트 사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쟁이고 먹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민트 사탕 같지만 치과 의사분이 만드신 구취 사탕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구취가 난다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입냄새가 안 나게 해주는 짠! 이렇게 열립니다. 닫아뒀다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 먹는 겁니다. 10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냥 민트 사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말 그대로 민트 맛이에요. 오렌지 향이 엄청 강하고 이러지 않는데 살짝 나는데 먹다 보면은 좀 혀가 약간 징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먹어보셔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막 되게 불쾌하다거나 먹기 힘들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조금 더 새콤달콤하다고 해야 되나? 백에다가 막 여러 개씩 넣어놔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조그매가지고 휴대를 하고 다니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만날 일도 많고 말을 되게 많이 해야 될 일도 많아가지고 에티켓 삼아서 요거를 먹어주고 있는 편인데요. 이거를 읽어드리면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한 의사 추천. 우리가 구취가 나는 이유가 입 안이 침이 말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연 유래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침 분비를 막 원활하게 해서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캔디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슈가 프리예요. 나는 다이어트 중이나 하는 분들도 잘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박스도 되게 귀엽고 이뻐가지고 구매대행으로 구매를 할 때 뭐 몇 박스씩 시켜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선물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하나씩 먹어주면은 굉장히 이게 또 센스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번 드셔보시라요. 그 다음 아이템은 요겁니다. 이제 딱 한 잔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또 요렇게 당연히 쟁여놨죠. 얘는 클렌징 패드입니다. 나이팅게일 데일리 더마 클렌징 패드 마일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6통 뭐 그 이상 쓴 것 같기도 해요. 남은 한 장? 아, 두 장이네?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 정도로 굉장히 촉촉합니다. 이런 클렌징 패드 많이 나와 있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되어 있는데 한 장 크기가 커요. 꽤 크죠? 그리고 이 막 흐르잖아요. 이 정도로 클렌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도 충분히 엄청 잘 지울 수가 있어요. 저는 메이크업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 두 장이면은 거의 다 깨끗하게 지워지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패드 제품들을 되게 못 써요. 예민한 피부여가지고 잘못하면은 얼굴이 되게 붉어지거나 확 뒤집어질 때도 있었어가지고 못 썼었는데, 얘는 오히려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딥 클렌징, 노폐물 제거, 수분 공급, 피부 자극 완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써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전용 오일을 살짝 쓰고 나머지는 다 얘로 해결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얘가 너무 좋아진 이유가 이 뒷부분, 이 약간 오돌도돌한 부분, 이 부분으로 제가 코 부분이랑 제가 턱 아래 부분이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로 꾸준하게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줬더니 진짜 많이 없었어요. 엄청 코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얘 없으면은 제가 진짜 불안해요. 메이크업을 지울 수 없어요.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좋은 게 화장 지우고 나면 굉장히 촉촉해요. 저는 좀 건조한 피부다 보니까 이런 촉촉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한번 써보라고. 자,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이겁니다.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베리.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녀석이 제가 지금 쟁여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배송이 오고 있습니다. 립팩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렇게 다 썼어요. 다 썼어. 이렇게 손가락을 떠서 입술 위에 이런 식으로 얹어놓는 애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립을 발랐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되는 립 마스크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입술이 좀 잘 트는 편이고 전 진짜 건조하고 주름도 많은 입술이거든요. 그래서 립케어는 진짜 저한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앤데, 그래서 제가 립밤 종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만한 게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점점 가을, 겨울 계속 입술이 건조할 일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 이렇게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이제 샤워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 싹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보들보들한 그런 입술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뜯거나 막 이렇게 좀 갈라지신 분들 꼭 요거 한 3일이면 입술이 거의 회복이 되실 거예요. 제가 꿀도 발라보고 뭐 립 오일도 발라보고 했는데 얘만한 제품은 진짜 못 봤습니다. 요거는 꼭 한번 사용해보라고. 진짜 저를 믿고 한 번쯤 구매해보시거나 한번 써보시면은
좋은데? 할 제품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후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짝퉁!